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입에 힘 빼라고 너무 빼면 안 된다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듣는 이야기가 입에 힘 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입에 힘을 빼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에 힘을 빼라고 해서 입에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래 이렇게 말고 있죠. 말고 위치아가 이 피스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주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그게 아예 없으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풀러버리면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누가 제일 잘 내냐면 악기를 한 번도 안 불어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소리가 안 나냐? 위아래로 눌러주는 힘을 모르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누르고 있는 힘과 전체적인 요 입의 힘, 이렇게 물고 있는 힘, 이게 힘이 너무 센 겁니다. 이거를 풀러줘야 돼요. 소리가 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만 남겨놓고 입에 힘을 빼줘야 되는데 그 힘조차 빼버리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설상 소리가 걸려요. 그럼 너무 소리가 퍼집니다. 이렇게 너무 벌어진 소리가 나게 되고 이쁜 소리가 나지가 않고 옆에서 침 질질 흘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힘을 빼라 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입에 힘은 주고서 입에 힘을 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입에 최소한의 힘을 주고서 소리를 낼 수가 있냐라고 팁을 말씀드리자면 색소폰을 소리를 낼 때 요 위치아가 마우스피스에 정확하게 딱 압박을 하고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딱 하고 눌러줘야 되는 이 힘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힘은 강해도 돼요. 이 눌러주는 힘은 강해도 되지만 이 RN3 위를 눌러주는 힘은 절대 강해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별로 세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는 얼마든지 강하게 눌러주고 있으셔도 돼요. 눌러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얘를 딱 눌러주고 아래는 살짝만 대주면 아주 소리가 이쁘게 잘 납니다. 근데 위에가 잘 안 닫히면 받쳐주는 무언가에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불안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또는 입에 힘을 빼면서 좋은 색소폰의 기술을 터득하시기 위해서는 위에를 정확하게 눌러놓고 그리고 너무 입에 힘을 빼지 않고 어느 정도 잡아놓고 색소폰 소리를 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 고운 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한 거 너무 내가 풀지 말자. 그렇다고 너무 입에 힘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입에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빼라고 하니까 너무 빼가지고 또 소리가 너무 퍼지고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마우스피스 위쪽을 압박해 주시고 아래는 편안하게 대서 연주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가진 색소폰 연주자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